노동절에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끝내 숨졌습니다. 민주노총은 내일 용산에서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기로 했고 노정관계 지금까지는 좋아질 재료가 없죠.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기를 통해 급히 서울로 이송된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양모 씨는 의식을 잃었다 회복하기를 반복했지만 수술이 불가능한 사실상 소생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양 씨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었지만 유서 형식의 편지에서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양 씨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노총은 모레 용산에서 총력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분신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 건설노조 탄압은 선봉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퇴하라. 민주노총 강원 지부도 강원 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 경찰의 노조 탄압이 분신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는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건설 현장 불법 근절 당정 협의를 연기한 국민의힘도 애도를 표하면서도 건설 노동자뿐 아니고 현장 근로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노동 탄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사 법치주의와 노동계의 전면 투쟁이 또다시 충돌하면서 노정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